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오해하는 몇 가지도 있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율법 이러면 생각되어지는 것이 뭔가 무겁고 고리타분하고 융통성이 없는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는 할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견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도 우리가 그 할례의 어원을 살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할례의 개념과 조금 다른 면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주신 하나의 예식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영원히 그 민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에 흔적으로 남기신 예식입니다. 이 할례를 행할 때에 할례 전날에는 할례는 난지 8일 된 아이에게 행합니다.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전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공부를 합니다. 밤새도록 합니다. 이유는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받게 될,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 당일날이 되면 어른 10여 명이 이 할례를 받는 아이에게 옵니다. 소위 말하는 증인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이 이행하는 이 할례의 의미를 두고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인을 서기 위해서 10여 명의 어른이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의자에 앉혀서 할례를 거행합니다. 아이를 앉히는 이 의자를 엘리야의 의자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긴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권세 가운데 승리하고 확실한 능력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때로는 아버지가 없을 땐 어머니가, 때로는 이 할례를 전문적으로 거행하는 모헬이라는 직분자를 통해서 이 할례를 거행합니다. 이 할례를 쭉 진행하는 과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거는 전혀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 할례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예식입니다. 실제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할례, 아주 중요한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식이, 이 할례라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로는 복음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복음과 등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에 할례를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기 이전에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흔히 받아들여지는 의견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의 대부분,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은
대필이 되어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쓸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와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그 다음에 그 대필자가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그 서신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수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쭉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끝 맺는 마무리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너희들이 잘 봐라 라는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쓰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몸이 너무 노쇠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그 펜을 받아들고 큰 글자로 보이지 않는 그 눈을 이겨가며 큰 글자로 하나하나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떨리는 손과 보이지 않는 눈을 무릅쓰고 이 부분을 큰 글자로 써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오면서 이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내가 써내려가는 이 내용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잊어서는 안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깨달았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직접 펜을 들고 이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 써내려가는 내용은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여기에 주목할 부분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인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일컫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외식이라는 것을 어떤 때에 많이 사용을 합니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소위 자신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복음을 받아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출발점이 똑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점점점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슬슬 소위 자신들이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유대인이고 우리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주셨는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내가 야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과 유대인인 선민인 내가 같을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구별을 좀 지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리고 그것을 쫓아서 행하는 할례라는 겁니다. 아까 초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는 육신에다가 육체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 흔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사인과 같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육체에 지닌 이 표시를 통해서 내가 선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외식을 하고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할례만큼 자신들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나타난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할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이 주장하는 이 할례,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예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예식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옳지 못합니다. 할례를 통해서만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유대인이 될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선민이 될 수 있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 구원은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온 구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를 하거나 다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것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 오게 된 이 구원은 단 한 가지 방법,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전해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통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할례받은 할례파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할례를 첨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 행동은 복음의 어떤 불순물을 섞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이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인데 그 길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역을 힘을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퇴색시켜버리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 육체의 어떤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외식이란 말을 앞쪽에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외식입니까? 외형에 더 많이 치중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이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대학을 일반 대학을 나오고 독일어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저희 과에 4년 동안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동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시험을 치면 거의 A+를 맞는 겁니다.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시험을 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물론 저는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이 친구는 그 시험 기간 동안에 열심히 뭔가를 준비합니다. 그것은 커닝 페이퍼입니다.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들을 기똥차게 요약을 해서 조그만 페이퍼에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그것을 보고 베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볼 때에 야, 컨닝도 실력이다. 나는 갖다 줘도 어디에 이 문제가 나와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쓴다는 것도 실력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야, 우리 과의 장학생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가 모두가 이제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하면
독일어과가 어디에 취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이 독일어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것,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실력을 쌓은 사람은 4년 동안의 시험 성적은 좀 별로라 하더라도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으로 독일어에 대한 어떤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 장학생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우러러보고 있던 적어도 이 과를 졸업하면 저 회사 가면 정말 잘 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취업을 못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컨닝을 해서 쌓은 실력이기 때문에. 4년 동안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들끼리 볼 때에는 장학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회에 나가서는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어떤 안전지대, 여기에서 참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험난한 풍파와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에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가하거나 우리에게 환난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누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인지, 좋다 나쁘다는 표현보다는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잘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때 표가 납니까? 결정적인 순간, 이 믿음의 힘이어야지만이 건너갈 수 있는 강을 만나거나, 이 믿음 아니고는 이겨낼 수 없는 어떤 문제 앞에 표가 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분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저 문제 앞에서 그냥 쉽게 와르르하고 무너지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저 사람은 참 보통 때 열심히 안 하고 믿음도 조금 이렇게 별로인 것 같은데 어떤 큰 문제를 탁 만났는데 그 문제 앞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해석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붙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너무나도 많이 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우리의 머리를 확 하고 스쳐가는 내용은 예배 몇 번 참석하고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었으며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훅 하고 기준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에 야, 참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의 머리를 열고 그 사람의 심령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하는 그 삶이 길어져 버리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약한 것 같다, 지금부터 믿음을 내가 좀 강하게 세워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합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던 삶을 다시 예배에 오게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내가 좀 등한이었던 걸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가 문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형적인 것에 자꾸만 그 원인을 두고 외형적인 것들을 내가 취하려고 추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상황은 정말 내가 나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이 내 삶 속에 정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내 삶 속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음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왜 봉사를 자주 못할까? 왜 나는 주일날 예배를 자꾸만 빠지게 될까? 왜 나는 열심히 하지 못할까? 아,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래.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외식적인 어떤 기준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신 분도 믿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되지 않아서, 내 삶이 거기에 좀 허용이 되지 않아서 봉사를 잘 못하고 외형적인 어떤 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없던 것처럼, 믿음이 약한 것처럼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모든 흐름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십일조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다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위적인 이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맹이는 없이 형식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맹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외형적인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맹이를 점검하고 그 속에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우리 자신이 냉철하게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속의 알맹이는 상태가 어떤지 우린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외형적인 것들, 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외형적인 것들에 어떤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도 육체의 어떤 흔적을 남기고자 거기에 집중하는 모든 사람들의 외식적인 그 사람들 때문에, 소위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나는 할례의 흔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변절이 되고 잘 믿고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리도록 만드는 행동이 교회 안에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유대인들,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자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나에게는 이러한 육체적인 어떤 표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할례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과 신앙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 지체들과 나를 구별시키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외식이 될 수 있고 육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할례와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뒤집혀 있는, 뒤바뀌어 있는 그런 섬김, 봉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교회가 아름답고 재정 상태가 든든하고 교인들의 수준이 질이 좀 높고 예배가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열정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갖추어져 있다더라도 그 속에 있는
예배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예배자들이, 예배자들인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그 교회에 일원이 되어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의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려고 하면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문적인 분야를 쉼 없이 책을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있어야 진정한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악적인 전문가는 몇 시간 동안 연주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레파토리를 갖고 계십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의학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사회학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위 복음의 전문가, 신앙의 전문가, 말씀의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밤을 세워가며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려면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미치면 됩니다. 그것에 미쳐야 몇 시간이고 몇 날 밤이고 목이 쉬더라도 그것을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문가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복음에 미친 사람이어야지만이 복음의 환장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복음 때문에 일을 하게 되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눈에 핏대를 세우며 목에 핏대도 세우고 고래고래 가함을 지르며 주장을 하는데 신앙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나오면 잠잠해집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딴 데는 모른 척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죠. 이 부분만큼은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야기를 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입을 닫을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도 항변도 못하고 한마디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토록 연약하게 세상 가운데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음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우리가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어디에 모든 생각들이 올인이 되어 있습니까? 신앙 부분에서요. 외형적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인처럼 보여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사처럼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장로처럼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권사처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뭐뭐처럼이라는 것에 집중해져 있고 거기에 올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실은 다져져 있지 않는 그러한 말 그대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삶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금방 구별해냅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표현에 언어적인 어떤 유희나 아니면 아주 매끄러운 표현을 쓰지 않고 상당히 과격한 표현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한다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시대로 우리가 옮겨간다고 한다면 당시의 종은 노예입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요,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곳, 하루 종일 모든 시간들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하루 종일 노역에만 시달려야 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고 때로는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매도 맞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 신분이 종, 노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다, 노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당시의 사람들은요, 고상한 그러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이런 종이라는 이미지를 쉽게 떠올립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인데 이 종이 이만저만한 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노예, 그 천하디천한 그 노예보다 더 낮게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종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상당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과격한 표현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몸에 남기는 어떤 모양입니다. 보통 당시에 사람들은 몸에다가 어떤 표시를 남기는 것에 대해서 치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몸에 어떤 것을 남기는 것은 야만인들이 하는 행위고 노예들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람은 노예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불도장을 찍거나 몸에다가 어떤 표시를 남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어떤 흔적이 남아져 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고상하게 육체의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만 나는 육체의 어떤 흔적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헌금을 잘 냈던 흔적, 신앙생활을 잘 했던 어떤 흔적. 자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뭔가 문제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왜곡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좋은 위치, 좋은 건물, 신사적인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십니까? 그것보다 우리 교회는 건물도 그렇게 화려하지 못해도 모인 분들의 어떤 생활 수준도 그렇게 높지 못해도 그리고 모인 이 교회라는 이 곳이 그렇게 썩 좋은 위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속에 구성되어져 있는
교회 멤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은 진정한 예배자들이다. 복음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이 중심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이 된 그러한 교회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그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할례가 아니라,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라, 육체에 난 표시가 아니라 영의 할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온전히 자랑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